안녕하세요. 회화 및 미디어 작가 이규영입니다. 저의 작업에는 자연적 공간과 도시적인 공간, 그리고 현대인의 일상과 가상적 건축 공간들을 구축하는,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어우러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물성이 강한 작업, 어떤 작업은 추상과 드리핑이 함께하는 작업, 또 어떤 작업은 형상에 강한 현대인을 그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 이규영입니다. 91년도 대학원을 졸업하고 30년 정도 사유의 공간과 사유와 실존의 공간의 주제로 작업을 해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 1990년대 이후 2000년대에 도래하면서 뉴 미디어 페인팅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저의 작업은 도시와 자연과 구축된 건축적인 요소나 현대인의 일상들이 한 화면에 담겨진 페인팅 혹은 미디어 작업, 매체, 영상 설치, 전시의 주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해지고 있습니다. 저의 작업은 가상 공간이 기억의 이미지화돼 나타나서 항상 상상 속의 공간으로 건축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 안에 자연적인 공간 그리고 현대의 일상에서 보여지는 광화문이나 근대 건축물 앞을 오가는 일상적인 모습들 그 장소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성적인 요소들을 회화 작업에 담거나 회화 속에 미디어를 넣어서 동시대에 과거에서 현재 이르는 시간의 연장성을 보여주기도 하는 작업, 그리고 흐르는 폭포, 쏟아지는 폭포를 영상 설치 작업으로 하면서 폭포의 이미지를 회화 작업에 집어넣는 뉴미디어 작업을 회화랑 같이 움직이는 영상과 정지된 화면을 같이 놓고 하는 작업들,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창작한 신학 중에 하나로서 여민락은 그 의미 자체에서 갖고 있는 백성과 함께 락을 누린다라는 뜻으로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께서 한글 창제를 노래하고 말할 수 있도록 용비어천가를 직접 작곡하신 그런 여민락과 같은 그런 직접 작곡을 하여 보여주는 것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민락의 음악적인 특징은 평온과 화평과 웅대함입니다. 그 화평과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그리고 웅대한 그 국가의 위상을 보여주는 그런 음악을 같이 함께 하면서 궁궐 안에서의 그런 특정한 계층만이 아닌 백성이 모두 다한 국가, 나라의 기반을 세움을 즉위식을 바로 그 연민락과 함께 실행하셨고, 애민정신을 나라를 운영하면서 백성을 위한 정치를 음악적인 형식을 통해서 몸소 실천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즉위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연민락의 그런 정신은 올바른 정치, 좋은 정치 이런 다 함께 누리는 그런, 다 함께 누리고 즐기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연민락에서 그 음악적인 내용의 특징이 화평과 웅대함인 듯이 저의 작업도 서로 다른 그런 소재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그림 화면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자연 풍광이 웅장하고 광화문의 위풍당당함 그런 모습들을 웅대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연민락의 정신을 받아들여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의 공간 그리고 연민락을 상상하면서 2021년 현재 우리 코로나를 맞은 위기에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상황을 이겨내고 시간과 공간을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서 보여주고자 한 작업들입니다. 저의 작업은 그냥 이미지로 보여지는 그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느끼고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에 사물을 대하듯이
어떤 선입견이나 선지식이 필요 없이 좋으면 좋은 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신기하면 신기한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있는 그대로 작품 감상자의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고 즐기는 것으로 감상 포인트로 잡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업에서 항상 트레이드마크처럼 들어있는 해태나 뭐 석수 같은 그런 고건축의 고궁궐 같은 데 들어있는 그런 요소들은 조선이 처음 창건한 당시부터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그 모든 장소가 산과 산이 70%, 뭐 산면이 바다, 자연의 그런 친화적인 장소에 아주 아름다운 풍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연 속에서 우리는 항상 자연을 보고 느끼고 배우는 그런 과정에서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그런 해태나 바른 정치를 하고자 염원하는 그런 석수나 그런 상징물들이 어찌 보면은 역사적인 그런 기반과 공간 철학적인 기반을 갖고 있지만 자연적인 그런 느낌에서 사람들의 그냥 보고 순수하게 보고 아주 해학적으로 웃기게 생긴 그 모습들을 보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그런 정신적인 아주 올곧은 기조를 두고 있으면서 보여지는 것은 즐겁게 볼수 있는 그런 감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화문은 지금 BTS도 그곳에서 공연을 하고 외국 사절단이나 청와대를 방문하면 항상 거쳐가는 그런 중요한 장소이며 또 아주 옛날과 아주 최첨단의 도시가 함께 보여질 수 있는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우리가 좀더그 연민락의 정신이 계승되어서 지금의 평화롭고 동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데에서 매일 집을 오고 가면서 보는 그 광화문의 모습에서 제가 담아내는 이 그림들을 통해서 같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광화문, 경복궁, 근정전 이런 곳은 과거에서 현재가 공존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현재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